お元気ですか？구독하기한번만눌러주세요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그 뭐야 5시부터 잤는데 은호 4시간 또 뭐 했어요? 그리고 이 새끼도 왜 조용히 해요? 교육 받았어요? 잤다고? 어디서? 아 맞다 은호 나랑 여기 잠들었다 이 새끼도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존나 예의 바르네 3시간 남은 거죠. 잘수 있는 시간. 조용한테 자자고? 아니 오늘 봉준이랑 기운이 존나 공주야 어제 미안했나?
피고자라 임마. 이 통화 왔는데 니 침대다. 여기 통화 존나 재밌게 통해라. 나와봐. 얼굴이 코 왜 갑니까 진짜. 존나 짜증난다 진짜.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네? 나 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 형님도 코 골랐습니다. 나? 출발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가 내한테 코 골랐다고 그거 말해. 아니 그거 말고 저 작게 골랐는데 봉준이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그래? 아... 씨 오토바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본 거 알고. 그냥 은호 가는 소리 있겠다. 뭐 갔다가요? 어 갔어. 씨, 와, 존나 아프네, 이게 진짜, 씨. 야, 조기 기사 하자. 개꿀, 네? 조기 기사, 개꿀. 개 같은 소리 하러 미쳤나, 진짜, 씨. 개꿀쟁. 나는 존나 폭장. 잠깐만. 야, 와, 나 미쳤네, 야, 뒤지겠네. 이 못 잡으면 죽 뜬다. 아, 그래서 존나 죽구나.
K형 똥옷잠. 동선이 뭐도 많은 것이 어떻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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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이 어디 있어? 봅시다. 자자자. 어. 자자자자. 자자자자. 해장이라 해장. 돼지들도 자다가 빵 주면 안 먹는 걸로. 만화에서 보면 다 먹던데. 라면 끓여.
봉준이 코 때리자. 기훈아. 예? 빈병 들고 머리 때린다. 왜요? 왠지 네가 잘 알잖아. 조용히 해. 5초. 4초. 3초. 2초. 1초. 기훈 잘했어. 기훈아 봉준이 괴롭히자.
내 생일 봄날은 간다. 바람처럼. 봉지리 봉지리 봉지리. 야, 기훈아. 일로 와봐. 그 이런 방을 빌려줘. 어? 누군데? 애치해야 되지. 대학을 깨질 것 같은데. 침대 처음 누워봤는데 냄새 정말 나네. 신기하네. 기훈아. 응? 너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페이스북에 연애중 띄워봤네? 응? 페이스북에 연애중 띄워봤네? 응. 띄워보고 싶다. 왜 PC 하는 거? 공주야, 가슴. 이때 귀여웠어. 좋게 찍히면 돼. 귀여웠어. 지금이 더 귀엽지 뭐.
야, 기불 형이 요즘 보는 방 요즘 보는 방송 캐끼밖에 없음이라고 했어. 형님, 저희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아, 존나 씨발 또 무인 뭐 존나지 씨발 로빈슨 크루소예요. 존나 짜증나는데. 근데 형이 보트 2인용 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누구 태워서 나갈 거예요? 와, 형 존나 고민하는 것 같아. 두유 누나 잘 잤어요? 미쳤나 진짜. 이제 가영이는 전화에 잘 잤냐고 물어본대. 응? 아, 하지 마라. 아, 이 씨. 기우랑, 응? 홍준한테 가려져 있다고, 자꾸 꼬닷으로 꼬비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꼬비 하지 마라. 아, 꿈뻑 뭐할까, 얘나. 아, 씨발, 잠 깼다. 존나 얼마나 응원대로 깼는 것 같은데, 이거. 저 씨발, 저 햇빛으로 너무 해놨습니까? 응. 나도 응원 꼼지락거리는 소리 깼어. 오케이, 하고 인장? 어, 인장! 기억이 백하고 빵이 혼돈하는. 어, 근데 내 방금 정말 소름 끼친다. 왜요? K 근데 많이 발전했다. 저 침대에 누워있네. 아, 갑자기 머리 존나 아프다. 감전화 존나 되고 있어. 아, 저거 꼬비 하지 마라. 누누 반지 아유 새끼. 기윤아. 응? 왜요? 내 베개 사망했다. 아. 와, 씨발. 아직 씨발 32시간 남았지. 미쳤네, 진짜. 야, 다 왔구만. 아, 나 진짜 뒤지겠네. 아, 잠못 자서 오늘 좋다, 진짜. 야, 오늘 24시간부터 많은 행복이지. 뭐, 많은 행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쓰는 돈. 오늘 24시간부터 들러야 됩니다. K씨, 다 숨어지느라고 틀린 것 같아요. 뭐야, 저기요? 아, 아, 아! 아, 너, 너. 기윤이 리셋 되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다. 기윤이 표정?
사실 기훈이나 저는 리셋 때문에 그냥 집에 갈 거예요. 형님 폰 좀 내려달라고. 왜? 봉준이 형 모인다고. 아, 네가 내리면 되잖아. 아, 형님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네가 내보다 한참 어리잖아. 근데요, 나이가 뭐 씨발 대수인가요? 네 방송을 오늘부터 키자면? 네.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정말 어이없네. 아, 진짜 한 개인적? 어, 개인적. 기훈아, 열풍선 받기 실리야. 아, 투윈아, 그러지 마세요. 누가? 투윈. 당신은, 씨. 기훈아, 폰 안 내리냐. 아, 투윈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가 대수 나이인데, 너른한테서 그러냐, 안 돼. 예, 한 번씩이요. 아, 머리 깨질 것 같네. 왜 이러지? 야, 기훈아. 예? 빨리, 내리라. 뭘요? 저거. 아,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척추 좋은 거 아파요, 진짜. 아, 나 너무 병 걸릴 것 같은데? 기윤이 뺨 맞을래, 폰 내려라. 아니, 팬츠 지구나. 아, 한숨 쉬어야겠다, 진짜. 도안 만나네. 너 아직 방송해? 응. 어제 씨발 방송 들어갈 때 존나 울고 있던데. 근데, 응? 근데, 웅이유 개극형. 누구요? 왜 울었어요? 뭐 별풍 안 터져서 울었다던데. 진짜로? 응. 누나, 어제 왜 오라 안 봐? 그래, 질질 짜딱하던데. 네. 시련 소리 그거 오버워치 뭐였지? 응. 나 지금 돈 먹기 드릴까 딸라. 기훈? 어, 존나 징징거리. 기훈아, 잠시만요.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 형님 목소리 되게 제일 바꿨는데요? 너. 기훈아, 잠시만요. 말투 개그해. 톤 넘어서 캐도가 있던. 기훈아. 응? 뭐요? 물은 잠. 뭐라고요? 물은 잠. 접어버렸어요? 응. 신기한데요, 진짜. 왜냐하면 목뼈가 지금 겁나 아프거든요, 진짜. 응. 신기 1차. 옛날에 러브하우스 기억나지? 응. 아, 나도 되고요. 어, 봉준이 집 러브하우스 한번 할래, 컨텐츠? 그렇죠. 하면 둘이서 하시다 컨텐츠. 형님이 제작비 지원 딱 하고 제가 나가서 딱 합시다. 진짜? 응. 그리고 진짜 막 건축하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여기 인테리어 다 하는 거지. 나 그 보물형식 그런 걸 보고 싶은데, 이거 벽에 라카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예술가 있잖아요. 그래피티.
다 젖어서. 야. 왜요? 봉준이 옆으로 가자. 왜요? 봉준이가 내려갔잖아. 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목뼈 존나 아프네. 이제 좋겠다. 저 이거 어떻게 해요? 뭐? 목표 존나 아프네. 재미없을 거 없나? 죽어야 돼. 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요? 아, 나 왜 이렇게 토할 것 같지? 와, 봉준이 집 근처에 포켓스타 한 개도 없네? 주발 타고 왔다. 엄마. 와, 여기 알알이 존나 많네. 봉준이 집 근처라서 존나 무섭네. 시시. 근데 여기 누워 있으니까 네. 방구 존나 끼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런 거? 열어야 하나? 열어보. 네. 이제 방귀 이제 없죠? 아, 그래서. 그렇지. 아, 그래서. 나 앞에서도 낀 적 없다. 아사를 해야지. 아자르? 응. 아자르 뭐더라? 영상 채팅. 또 하나? 응. 이렇게 해서 감정동 근처 사는 여자 만나가지고 베스트 서다 인정? 너 인정. 보석 구매할까?